오늘은 저하고 인연이 깊은 딜, 메이드 인 스웨덴 오리지널 카디날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일단 여기 늘어놓은 딜 전부는 아닙니다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카디날 44 익스프레스라는, 이건 영국에서만 판매되던 버전입니다만, 요거 1973년도 모델이고요. 요건 색깔이 좀 이렇습니다만, 원래는 이 똑같은 이런 진녹색이에요. 33, 요것도 73년도 모델. 요거는 그냥 아부 3번, 카디날 3번. 요거는 81년도 모델. 요거는 4X. 또 이것도 1981년 모델입니다. 1981년을 기준으로 실은 인스풀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1982년도에 나온 이건 카디날 52번인데요. 아, 요건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스웨덴 오리지널 카디날의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게 CDL이라고 1992년도에 기념 모델로 잠깐 나왔던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두 개는. 요거는 1984년도인가? 그때 나온, 이건 일본에서 만든 아부 카디날이에요. 이때 8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웨덴이 자국 생산을, 스피닝 릴은 자국 생산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OEM 방식으로, 그린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요즘은 불리는데, 여기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카디날 3번의 아웃스풀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일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참고로 나온 건데, 요건 2013년도에 나온, 이것도 일본제 카디날 33X입니다. 뭐 요거 X 모델에 관련해서, 요것도 X 모델이고, 요것도 X 모델입니다만, 요거에 관련해서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뭐이 정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 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실은 일본제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제, 중국제 제품으로 카디날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부가르시아 카디날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다수의 모델은 존재합니다만 의미가 없는 모델들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스웨덴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시초는 제가 이제 어려서 루어낚시, 서울 릴 낚시회 낚시 버스 출조하던 그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수입품 릴은 다 미국 PX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들이었어요. 유럽제 릴 그러면은 프랑스의 미첼 308번이나 408번. 그게 좀 좋은 걸로 통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이 다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다가 또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제릴이나 다른 릴들이 다 이렇게 디자인이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일 때이 릴은 직각으로 이렇게 고딕 디자인,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부의 오리지널 스피닝 릴은 1965년도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때는 이제 큰 대형 릴부터요. 카디날 66, 77 이런 모델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소형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한게 69년도, 70년대에 들어와서예요. 69년, 1970년 이때 44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5년도에 이제 아부 카디날의 최소형 모델, 울트라 라이트 모델이 이제 33이 나옵니다. 무게가 225g 되고요. 요 스풀 직경이 44mm.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이즈라면 2000번 정도 사이즈 됩니다. 이제 이게 처음 75년도에 탁 나와서 유럽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 수출이 됐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강철 공업 하면은 세계 최고가 스웨덴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실도 인기의 한 몫을 한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아, 카디날의 원래 색상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색상은 이렇게 몸통은 진한 녹색,
그다음에 로터 커브는 이런 베이지색이었어요. 그러다가 1978년도에 카디날 시리즈가 이제 갑자기 모델 체인지를 합니다. 이런 색으로. 그리고 모델 번호도 33에서 한, 두 자리에서 3, 뭐 4 이런 식으로 한 자리수로 바꾸면서 몸통을 베이지색, 로터 컵을 검은색으로 디자인 변경을 해요. 아, 이 아부를 좋아하는 마니아적인 입장에서 만일에 수집을 하고 그런다고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만이 아니라 실은 33 시리즈하고 그냥 3 시리즈에 그 연식에 따라서 마이너 체인지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요 33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이 3에는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뭐가 다르냐면은 뭐 살짝 손잡이의 모양이 다른데거나 손잡이 길이가 조금 다르다거나 스티커가 달라든가 아니면 여기부터는 이 아부 마크, 크레스트 마크라고 그러는데 야 마크 크기가 다르다거나 요런 것들이 자잘한 마이너 체인지 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수집가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뭐 그것까지는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뭐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아부 카디날은 1981년도까지 만들어지다가 인스풀 시대가 끝나면서 없어집니다. 일단은 없어져요. 그리고 요 모델이 이제 아웃스풀 모델이 나옵니다. 카디날 52번인데 그러다가 11년 후에 1992년도에 그 아부가 기념 모델 그 금장 릴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요만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이 꽤 됐었거든요. 요만한 장식장 안에 아부의 엠베서더 베이트 캐스팅 릴들 소형 모델에서 대형 모델까지 전부가 다 들어있고 요 카디날 33번이 이렇게 금장 모델로 검은색 몸통에 금색 장식을 달고는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여러가지 이유로 그 안에서 이걸 하나 제가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오리지널 스웨덴제 오리지널 카디날로는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같은 이 GDL 시리즈가 나올 때 1992년도에 카디날 33의 레플리카 복제 모델이 생산이 됩니다. 1993년 아부 카탈로그를 보면은 마치 이 과거에 75년도식 33번이 재생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카탈로그 광고를 해요. 동시에 일본의 올림픽 조구의 카탈로그에는 레플리카라는 이름을 써서 이게 재생산된다는 거를 알렸는데 카탈로그 말미에 메이드 인 스웨덴이라는 말을 넣어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이게 메이드 인 스웨덴이 아니고 이 92년도 레플리카 모델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즈호 기계 제작소라는 회사에서 만든 일본 제품입니다. 이후 2003년도에 한 번 더 복제 모델이 나와요. 그때는 33하고 3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복제를 해서 팝니다. 물론 당시에 그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을 했겠죠. 1992년, 2003년 복제품하고 오리지널 스웨덴제하고는 겉모습은 굉장히 유사합니다만 실은 다른 제품이에요. 내부의 기아나 주요 부품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스웨덴 아부의 모든 릴은 릴 풋의 이 안쪽 면에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어요. 베이트 릴도 마찬가지고 이 스피닝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앞면에 요 안쪽 면에 프로덕트 오브 스웨덴이라는 글자가 일단 새겨져 있고요. 나란히 옆에 여섯 자리의 숫자가 딱 박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예요. 보통 이 시리얼 넘버를 풋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1992년도 복제품에는 일률적으로 760301이라는 숫자가 그 프로덕트 오브 스웨덴이란 글자 옆에 새겨져는 있는데 나란하지가 않고 숫자가 뒤집어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복제품에는 풋 넘버 숫자가 아예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복제품은 100% 복제가 아니다 보니까 주요 부품이 호환이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92년도, 그러니까 1992년도 복제품은 우리나라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점투성이로 악평을 받았고요. 2003년도 복제품은 조금 그 결점들을 보완을 해서 뭐 오리지널과 성능은 비슷한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일본의 계류낚시 동호인들의 사이에서는 이 카디날 33, 카디날 3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도 그 인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요즘은 P라인을 많이 쓰니까요. P라인을 사용을 이제 고려해서 라이언 롤러가 개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밀함을 더 보태고 이런 그런 파생 모델들이 퓨어 피싱 재팬을 통해 가지고 소량씩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긴 겉모습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모델 이름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3R이라니 든가 3BP, 3XB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색깔도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량씩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아부 100주년을 기념을 한 CDL 모델이 또 카디날 CDL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부 카디날의 인기의 비결이 끊이지 않는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요? 그것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콤팩트한 인스풀이잖아요. 이 스풀이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인스풀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뭐 트러블이 자주 생기겠지만 그 다음에 릴링감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기어가 웜기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웜기어가 굉장히 이제 고급품으로 통했고 부드럽거든요. 이 기어끼리 물리는 면적이 넓어서 기어 크기는 작은데 힘은 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매끄럽게 오래 사용을 해도 매끄러움이 바뀌지 않고 뭐 하는 그런 느낌도 뭐 인기의 비결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 릴 자체가 굉장히 실전지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하도 손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거지만은 그래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게 낚싯대에 부착을 해서 달아보면 탁 베일을 열고 캐스팅 준비를 딱 하면 오른손 검지가 요 스프 엣지 옆 정확히 옆에 탁 옵니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닿는 정도도 아니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조작성이 이렇게 좋은 릴은 최신형 릴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봐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찰칵 뭐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열고 인스풀 특유의 완전 오토 베일이죠. 이 베일 스프링이 좌우에 하나씩 들어 있어요. 뭐 요즘 릴은 현장에서 베일 열고 닫기를 많이 했다고 스프링이 부러질 일이 절대로 없죠. 구조상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베일 스프링이 구조상 현장에서 부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베일 스프링이 부러지면은 베일이 닫히지를 않으니까 낚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좌우에 하나씩 들어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혹시 한 개가 부러지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낚시는 어떻게든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 청소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편해요. 이 몸통이 요 나사 하나로 탁 열립니다. 베일도 나사 하나만 풀면 싹 분해가 돼요. 그렇다고 분해하는데 특별히 뭐 드라이버 같은 공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동전만 하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릴의 설계자는 아마 낚시 베테랑이지 않았을까. 낚시에 정통한 사람이 이 릴을 설계했다.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점을 뭐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그걸 덮고도 남을 단점이 많습니다. 이 왼손잡이용은 없어요. 다른 뭐 프랑스나 무슨 뭐 이탈리아 제품에는 이 오른쪽 핸들이 달린 왼손잡이용을 모델 번호를 다르게 해가지고 생산을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 아부 카디날에는 왼손잡이 모델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당시의 정밀함이 현재 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 때 잘못 고르면
이 로터나 몸체에 유격이 굉장히 큰 게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줄을 감으면 대부분 다 평평하게 잘 고르게 감기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쏠려서 감기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뒤쪽에 쏠려 감겨 있는 상체로 캐스팅을 하면은 줄이 확 쏟아지거나 엉켜버리거나 그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좀 이 릴을 오래 사용한 사람은 새 걸 샀다. 이 릴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는 사람은 이걸 샀다. 그러면은 줄을 좀 감아보고, 아, 이게 똑바로 안 감기는구나. 그럼 분해를 해서 뭐 워셔를 끼거나 아니면 메인 샤프트를 좀 뭐 이렇게 후퇴를 시키거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저도 다 이렇게 만져놓은 거예요. 트러블이 안 생기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스풀입니다. 이 스풀이 조그맣죠? 인스풀이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실을 아주 단단히 꽉 감아놓으면 어느 순간 빡 하고 스풀이 깨집니다. 비일비재하게 깨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몇 개를 깨먹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로. 요즘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본제 모델 아니면 뭐 이렇게 CDL 모델에 부속되어 있는 이런 튜닝용 스풀은 이게 알루미늄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깨질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모델 사시는 분은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